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아버지 도움으로 취직했다는 가짜 제보자 사건이 불거진 뒤 16여 만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조작 사실을 몰랐지만 그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안철수 전 대표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당이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정계 은퇴까지도 고려하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가 당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조작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길거리에서 유권자를 찾아다니는 뚜벅이 유세 중이었다며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당 시스템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40석의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가운데 안전 대표가 반성의 시간을 가진 뒤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